뭐 제가 이기고 싶은 팀은 당연히 FC 서울이고 어. 또 제가 어릴 때부터 슈퍼매치를 보고 아, 그렇죠. 커왔습니다. 예. 항상 수원 삼성의 팬으로서 수원 삼성의 팬으로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가서 항상 그걸 보고 커왔는데 서울이 이길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고 항상 오늘 경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승우 선수는 벤치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주심에 휘슬이 울리면서 수원 삼성과 수원 FC 첫 번째 수원 더비가 시작됐습니다. 두 명이 순간적으로 엿사는데 그렇죠, 이런 거예요. 라스에 갔습니다. 라스 골 발디 라스 세이브 세이브 패션 이거 따내지 못했습니다. 비록 지금 라스 선수가 옵사이드가 걸리긴 했지만요, 이 좋은 찬스에서 골문 쪽으로 볼이 가지 못한 거는 수원 FC로서는 좀 아쉽고 이영준 자 왼발 굴전됩니다. 지를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갑니다. 이슬라가 K리그에서 첫 득점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득점 찬스 페널티 이슬라 슛 세이브 세이브 걷어냅니다. 양영모의 슈퍼 세이브. 위기를 양영모의 슈퍼 세이브로 넘깁니다. 이승우 선수가 들어갑니다. 무릴로와 이승우 선수가 들어가고요. 이영진과 이기혁 선수가 빠집니다. 22세 카드 지난 세대 18골 득점 2위를 기록했습니다. 슛 오른발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이렇습니까? 지금은 이승우 선수가 나와서 받아주고 네. 자, 빠른 잘못 찬스 예수! 네, 네. 그렇지, 이 장면이에요. 네. 그냥 이승우 선수가 나와주고 전방으로 라스 선수의 공이 투입됐을 때 다시 중앙쪽으로 그대로 흘러갑니다. 네. 살짝 뒤로 흘리려고 했었는지 그만 알았습니다. 슈팅을 때리지 못하는 울트위스. 자, 끌어내고 갑니다. 자,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승우. 자, 이승우 갑니다. 넘어지면서 사태클. 구태클이에요. 구태클을 해봤습니다만은 민상기에게 막혔습니다. 강하게 공격적으로 자, 이승우가 드리블을 치면서 끌고 갔는데요. 오른발을 쭉 뻗으면서 먼저 밀어내고 있는 민상기. 아, 민상기 선수 지금 태클은 100점짜리죠. 네. 자, 강영무. 걷어내는. 손엽씨 자 이승우 한번 치고 돌아 들어갑니다. 이승우 옵성 선생님 먼저 터치라고 니슬라가 한 번 더 붙여줍니다. 자 떨어지는 오, 찬스 이승우 오! 자 이번에 얼굴에 때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안타깝겠는데요. 자 영무선 해냈고 여기서 정말 겸업상은 네. 다시 한번 잘 헤딩을 떨궈줬고 빈 공간 잘 차 들어가서 네. 헤딩 아, 슈팅까지 날렸는데 이승우도 잘 차긴 했습니다. 근데 방향이 순간적으로 감각적으로 차는 상황인데요. 양영모 선수 네 반면 쪽으로 가는 킥이었습니다. 이승우 지금 나쁘지 않은 공격 옵션이었어요. 네, 네 이렇게 확실히 라스와 김현이 전방에 같이 있으니까 위협적이네요. 아, 이승우 끝까지 싸워줍니다. 최성근과의 몸싸움 선수들이 킥을 할 때 상당히 불편하게 수비위치를 잡고 있어요. 뒷공간처럼 넘어갑니다. 이승우! 이승우 당해갑니다. 빠르게 처리하는 양형복. 한때 집중이 됐을 때 저렇게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 네. 보기 좋았고요. 이승우와 절묘하게 호흡을 잘 맞췄던 니실라. 너무 길게 흘러가면서 양형복가 잡아냅니다. 네, 자 기회가 왔습니다. 이승우 뛰고요. 이승우가 오른쪽으로 합니다. 이승우. 이승우의 선택. 안쪽으로 그대로 슛! 슈팅 시도했던 라스 민상기에게 막혔습니다. 네, 주고 있습니다. 한번 제치면서 들어갑니다. 좁혀서 낚여갑니다. 슛! 멋스럽습니다. 오른발을 정확히 갖다 내려가 있었던 이승우. 공이 높고요. 네. 자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네, 헤더! 멋스럽습니다. 헤더로 슈팅을 시도했습니다만 이번에 살짝 벗어났습니다. 이승우. 제가 말하는 게 저런 거예요. 네. 김현과 라스 선수한테 모든 수비가 집중되어 있을 때 저렇게 이승우 선수가 그 좁은 공간을 파고 들면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됩니다. 네. 자, 문전으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김현 쪽, 김현이 떨어뜨릴 때 이승우. 네, 이승우. 네, 이승우가. 수비 많아요. 네, 수비가 너무 많습니다. 자, 무릴로. 무릴로. 무릴로! 멋스럽습니다. 멋스럽습니다. 벼랑 같은 무릴로의 오른발. 네.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시즌 첫 번째 수원 더비에서는 홈팀 수원 삼성이 1대5로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첫 승. 수원 FC는 오늘 이승우 선수, 무릴로 선수 일찍 교체하면서 플레이 타임 늘려서 공격적으로 힘을 좀 실어.